제가 지난주에 우리 귀한 손님께서 오셨죠? 네, 김상복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냥 은혜 받고,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뵐 때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셨는가?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이 참으로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말 정말 유명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어떤 그 목사님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더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신학교 교수님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26년간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할렐루야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역임하셨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님을 하셨고, 한국 독립교단에 한 3, 4천 교회가 있죠. 제가 속해 있는 거기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수많은 세계적인 단체에 회장을 역임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옆에서 봤을 때도 찡그리고 다니는 일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가장 존경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는 그런 드문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참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에서 나온다. 그 감사하는 것이 습관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평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은 일요일 날 교회에 간 사람은 매를 맞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3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월요일 날 매를 맞으셨다고. 그죠? 쇠파이프로 끝에는 맞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내일 가면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3년을. 그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초등학생이. 제가 보면은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헌신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가 터졌고요. 중학교 때 12살이죠. 그 평양에서 혼자 남쪽으로 왔잖아요. 부산까지. 모든 부모님, 모든 형제, 모든 가족은 평양에 있는데, 그 머나먼 길을 부산까지 오셨고, 이제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먹어야 되고, 12살짜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어렵다, 힘들다,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쟁통에 12살짜리가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상황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혼자서 피난길에 부산에서 중학교를 갔고, 서울에 오셔서 고등학교를 갔고, 드디어 미국에 유학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보살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야기는 듣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근데 그렇게 살아온 참 훌륭한 우리 목사님의 생애를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좀 힘들면,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부모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조건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조건 없은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12살 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삶이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가면은 맞는데, 예, 예배 드렸다고 두들겨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맞습니까? 주님 말씀 이렇게 잘 듣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내 주님 앞에 매가 맞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살아온 흔적을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매를 맞지만, 고난에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그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의 인생의 열매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환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는 어떠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면 기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5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기까지요.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올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고 드디어 이제 장자를 치니까 이제 바로가 내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여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에 물이 갈라지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무사히 건넜는데
마침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아깝잖아요.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보내놓고는 아까워서 또 잡으러 쫓아왔는데 군대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애굽 군대가 막 들어올 때는 다 바다에 들어왔을 때는 물이 가득 차게 해서 온 그 홍해의 바다의 물이 군대를 다 쓸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은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지? 아니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해방된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불평했잖아요.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그러면서 불평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1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한번 보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더니?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자,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시절이 자, 편했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잠잘 시간 없이 고역에 시달렸다 그래요. 근데 그 고대의 영화를 보면은 그 고대 당시의 노예는 어떻게 살까요? 쇠사슬에 매어서 채찍에 맞아서 자기의 자유의사가 있습니까? 자유시간이 있습니까? 무조건 노역에 동원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주인이 저 노예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은 죽이더라고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예 상태로 살았던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기억하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풀려났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자, 그렇게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노역과 고역에 시달리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던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너무너무 좋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좋았던 거를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을 거기서 구할 때 홍해를 가르게 했고 건너게 했고 애굽 사람들은 군대는 다 몰살시켰게 이거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에 매여, 욕망에 매여, 물질에 매여, 쾌락에 매여,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첫사랑 경험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뭐 처음부터 와서 예수 믿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동포들의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과 중국 백성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구를 많이 열어놓잖아요. 사랑의 집도 하고 그리고 문화 행사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막 한국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동포들이 그래. 왜 이렇게 했냐고. 어떻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그냥 막 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전해요. 예배를 드리고 1대1 양육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중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안 했는데 한중사랑교회한테 이렇게 나한테 관심하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주일날 안 빼먹고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여기 복도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도 주우시고 막 그러시더니요. 어느 날 안 계세요. 전라도 계신데요. 안 계세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참 많은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연세 드셨는데 근데 그 돈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의 집도 좀 계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딴 사람들 돈 버는 게 눈에 보여요. 어머 목사님 나는 얼마 못 버는데 저 사람 너무 많이 벌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요 간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셔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쓰러졌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봉고차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119로 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 가셔야 돼요. 119에 실려서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의 욕망이요. 처음 받은 은혜를 어때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기억하라. 자, 너는 뭐 하라? 기억하라. 처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려요. 기억하라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요, 저기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들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그냥 수월하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몇백만 대군의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어떤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땅을 살고 있던 왕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안 둬요.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너무너무 크고 강성하고 힘이 센 나라의 왕들이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유명한 왕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예, 패배하게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수많은 맹수의 위협에서 보전하면서 드디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보살펴 주신 거잖아요.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보살핌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거죠.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난폭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큰 차가 옆으로 쫙 지나갈 때 아유 하나님 안 부딪히게 해주시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도 모르게 사람 지나가면 요즘은 이제 눈이 끔끔해서 팍 사람 싹 지나가 어휴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무사하게 있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보세요. 길에 얼마나 차들이 마음대로 가는데 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근데 우리는 그 험난한 세상 속에 지금 목숨을 보존한다는 이 사실이 어때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은 신명기 7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뭐 하라 하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거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금 물 없는 거 목마른 거 생각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그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살펴주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3일 굶으면서 예,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전히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던져놓고 망하도록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죠. 자, 그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열매가 이렇게 주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많이 내게 높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많이 내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분이 80이 되도록 어딜 가나 그런 존경함을 받고 그분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그의 모든 인생에 총체적으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속은 시원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불평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예, 사기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3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환하게 웃었다는 게 저는 정말 정말 또 은혜가 되더라. 저 같았으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울잖아요. 그냥. 울었을 건데 그분은 진짜 이 삶 자체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36년 만에 만나는 엄마를 어머니를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상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녀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죠.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영원하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할지 여러분들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